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세란 여행견 발효 연구원입니다. 우리 박정미 선생님이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박정미 선생님은 보면 너무 야무지게 뭘 잘 해오셔요.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하자고 했던 게 보패할 수 있는 밥입니다. 가을에 그 배를 건강하게 해놓으면은 겨울이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 또 겨울에는 신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봄이 또 건강하고 이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가을에 배를 튼튼하게 하고 대장을 건강하게 해서 겨울을 예, 좀 또 이렇게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요즘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복이에요. 근데 그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도 큰 복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택한 게 이제 보패인데요. 박정미 선생님은 아주 스토리가 있는 야무진 보패 식단을 해오셨어요. 자, 여기 보면 밥이 주제인데도요. 여기 보면은 여기 도라지. 네, 도라지. 도라지를 구이를 해오셨다. 네, 도라지, 도라지 네. 구이 해오셨고 이 도라지 구이 이렇게 할 때 보통 빨간 거 고추장 예, 넣고 고추장 넣는데 얘 지금 체질에 맞춰서 체질에 맞춰갖고 예. 고추장 안 넣고 예, 여러분 아주 특별합니다. 예. 체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오셨거든요. 여기는 이제 연근하고 맹문동을 가지고 했고요. 이거는 이제 좀 호두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다 그죠? 예.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만드신 선생님께서 설명을 밥에 무엇이 들어갔고 어떻게 했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주신 과제가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갖고 그 네. 사람한테 맞는 보패 밥을 해라고 해서 일단 먼저 저 체질이 화체질입니다. 예. 그것도 아주 강한 화체질이라서 예. 물기가 하나도 없고 예. 그래서 이제 보험하고 보혈을 하기 위해서 당귀하고 맹문등을 써갖고 약물을 잡았고 예. 그 다음에 이제 화체질이라서 위에 이제 들어가는 곡류는 율무 예. 율무가 이제 찬성질이니까 예. 율무, 검정콩, 엽고 그 다음에 연근 보패시키기 위해서 연근하고 이제 뭐 버섯 요 정도 네. 들어가지고 예. 네.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찬 성질이라서 약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밤하고 대추 넣고 그리 했습니다. 네, 예,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전체가 좀 차가우니까 네, 네. 따뜻한 걸 넣어가지고 비율을 조금만 네, 예. 조절을 네. 해주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대추도 보혈해주기는 하지만은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그 물을 써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여기 이게 맹문동 쓰고 항상 옛날에는 그 진기만 물만 빼내고 버렸었는데 이렇게 맹문동을 가지고 맹문동이 원래 이게 그 딱딱해요. 딱딱해서 그냥은 이 투명하면서 딱딱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냥 물에 끓여가지고 그 물을 써서 밥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안 버리고 요거는 쓰는데 조림에 또 예, 요거 또 대장 건강에 굉장히 네네. 좋습니다. 요렇게 먹는다면은 그럼 제가 요거 한 개만 먹어볼게요. 소리를 들어보시면 요렇습니다. 아삭아삭합니다. 아삭아삭하고 거심을 했어요. 안에 맹문동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맹문동 이거 여러분들 뽑아가 쓰시는 쓰기는 어려워요. 안에 거심을 해갖고 말리 그냥 심지가 있는 걸 빼서 말립니다. 거심해가지고 하면 그냥 입에서 아삭아삭하니 먹기가 좋습니다. 근데 이렇게 졸여놓으니까 네, 맛있네요. 맛있지. 이 조림이 뭐냐면은 먼저 유인균 엮고 도마 그 방울 도마도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었거든요. 아, 네. 그게 이제 그 장아찌 국물 가지고 요 조림에 이용했습니다. 방울 도마토 장아찌를 네. 방울 도마토 장아찌를 좀 가져오시지.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직 방울 맛이 덜 들. 아, 덜 들었어요. 네. 뭐든 다 하시네요. 그럼 그 토마토 장아찌를 가지고 여기에 간장 넣고 이렇게 네네.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유인균으로 간장을 만드니까 직간장이 네. 갈수록 진해진다 네네. 너무너무 진하고 너무 맛있다 근데 맛있어서 어제 그저께 저희가 그 기제사를 하나 지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간장을 넣고 네. 그 볶음을 하면 나물볶음을 하면 맛있잖아요. 네네. 저희 어머님 소금을 안 넣으시는데
간장을 들고 망설이시더라고요. 간장이 진하니까 무가 하얗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색깔이 변한다 말입니다. 그래서 고민하시는데 누가 먹을 건데요? 다 지내면 우리가 먹지. 맛있게 합시다. 이러면서 딱 볶았는데 나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천천히 그걸 해놓고. 유인경 발효 간장으로 이런 걸 해놔놓으면 진짜 입안이 착착 달라붙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맛있습니다. 요것도 이제 도라지고요. 도라지도 어떻게 하셨는지. 도라지도 내는 이제 같은 그겁니다. 원리로. 이거 좀 제스에 나랑 파이슬이 갖고 그 어디 제스입니까? 뭐고 그 약간 좀 두드려가지고 네네. 그게 이제 그 간장물 내나 저 간장물 예, 간, 아 토마토 간장물에다가 네, 그러다가 예. 좀 재놨다가 예. 간장 재놨다가 그 이제 구운 겁니다. 이렇게 예,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썰었습니다. 예, 이제 이렇게 썰어가지고 간장물에 좀 재놨다가 더덕같이 그렇지. 예, 저 처음에 보고 더덕치고는 너무 예쁜 거예요. 더덕은 예, 깨고 나면은 예. 애가 너덜너덜한데 얘는 깔끔해요. 이렇게 편 썰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으셔가지고 근데 도라지 쓴맛이 있을 텐데 아니 없더라고요. 이 국산 도라지를 네. 갖다가 지금 네. 아주 굵은굵고 해갖고 했는데 하나도 네. 쓴맛이 없어요. 아 그게 특징이죠. 그러니까 이거 그 발효 장아찌에다가 해놓으니까 쓴맛이 없다. 어 그래요? 도라지는 쓴맛이 있어서 되게는 싫어하는데 제가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. 쓴맛이 없더라고요. 오 진짜다. 네. 너무 맛있다. 이게 너무 고급스럽다. 여기에 김치 하나 넣고 그지? 네 김치만 하나 있습니다. 안 해도 됩니다. 김치 하나 넣고 요거만 이제 저 물김치 하나 보페 물김치 네. 하나 딱 넣고 간 그 뭡니까 무 네. 무로 이렇게 네, 예, 나박 김치 딱 해놔놓고 이렇게 먹으면은 행복한 밥상이 될 것 같아요. 도라지 너무 맛있습니다. 많이 해왔는가요? 이거 도라지 식초 이제 만든다고 도라지를 이리 굵은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뷔페 음식이니까 이 도라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위에 몸통 부분 조금 잘라놨고 그래 생각합니다. 어머 이거 얘기하고. 전부 다 이 너무 작아서 가위바위보 해갖고 네, 먹어야 맞아요. 되는 담아내고 아까 남은 거는 한 개씩 집어먹고 지금 이게 답니다. 아 어, 맛있습니다. 약간 씁쓸해한데 이거는 약이죠. 맛있고요. 제가 밥을 야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밥은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. 이 손대기가 이렇게 사는 건 없어요. 예? 반드시 봐라. 아니 손대기가 아까워요. 자 제가 자 여기 여러분들 먼저 밥을 이렇게 보시고요. 자 이렇게 보세요. 아주 잘 해놨습니다. 밥을 아, 자 요렇게 요거는 이제 먹을 때는 싹 섞어가지고요 예, 예, 같이 먹으면 되겠습니다. 제가 밥을 이래 뜨고요 골고루 이왕 이제 왔으니까 자 율무도 넣고 여기에 대추 네 대추 대추도 대추도 다 예, 익었어요. 네. 콩도 넣고 예, 연근도 요거 사실은 이제 먹기 좀 그냥 먹는 거 위주로 하면 착착 예, 썰어가지고 예, 한 입에 탁 떠갖고 요렇게 조금 더 썰으려다가 사진 찍고 한다고 잘했습니다. 예, 잘하셨습니다. 요래가 밥을 한번 먹고 이거 내가 두 개 먹으면 다른 사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요것도 요 도라지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어요. 밥이 달아요. 밥이 그거 단계하고 맵운동 들어가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밥이 답니까? 그래요. 너 일부러 그거 물에다가 밥물 한다고 유인균 조금 넣을 때 이번에는 쓸데 그거 당류를 안 넣거든요. 먹이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조금 낮추는데 제가 달다 해가지고 설탕 들어가지고 단 게 아니고 맞아. 왜, 예, 원래 그거 곡류의 단맛 곡류의 단맛 그게 싹 전해지고요. 율무가 위장에도 좋고 폐에도 좋습니다.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야무지게 체질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해왔거든요. 맵쌀 배에 좋고 율무도 배에 좋고 금전공은 이제 신장에 좋은 겁니다. 자 그리고 맥문동이 예 보폐제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연근도 배를 좋게 하고 배를 좋게 하는 거 딱 집합해놨어요. 야 요래가지고
된장찌개 있죠, 보글보글. 네.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습니다. 그래, 밥하고, 밥하고, 여기 연근하고, 맛있다. 천천히 앉아가지고, 마구 먹는 게 아니고요. 한 숟갈 떠가지고, 꼭 씹어 먹으면은, 모두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방금 연근 먹었고요. 맹문동. 도라지도 그렇고. 네. 넌 도라지. 도라지. 고두도 들어있어. 예. 고두도 복회시키고. 예, 고두, 예, 맞아요. 고두도 복회시키고. 고두. 예. 이거는 애기도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요것도. 예. 예. 나 여기 멸치. 멸치 볶음 있는데, 또 어디 가면 멸치 볶음 제일 잘 먹어요. 되게 맛있게 고소해요. 마늘 넣고요.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. 가족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. 바빠, 정작 바빠 갖고 제대로 못해줘요. 네. 하긴, 그렇습니다. 이제 노시는 분이 아니고 뭐라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이 연구원 활동에 많이 하시는데, 이 하나하나 작품이 우리들의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데 좋습니다. 여러분들 시간 내지 말고요. 이거 그냥 일삼아 가십시오. 가셔가지고 대로 몇까지 살았다가 밥 위에다 이렇게 올려갖고 해드시면 좋고요. 요즘 도라지 많이 나오거든요. 좋고 연근도 많이 나오고 재료는 지금 많이 늘렸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멋진 밥상 여러분들이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? 다 안에 이거 밥물에도 유인균이 들어갔어요. 유인균 들어가지고 네. 유인균이 죽는 거 겁내지 말고요. 그냥 그 안에 다 이렇게 움직여갖고 내 뱃속에 먹이가 되니까 유인균으로 밥을 해가지고요. 이렇게 드시면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가 여기에 뭘 감고 있어요. 무리를 너무 많이 했더니만 감기가 살짝 며느리 오늘 어설하게 춥더라고요. 추워가지고 그때 이제 추워서 아 이거 춥다 으슬하다 느낌이 이미 온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우리가 막 그 문을 열어줘야 돼요. 냉기가 빠져나가게. 그래서 제가 족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발효한 걸 먹고요. 그 다음날 되니까 그날은 목소리가 영 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괜찮아지죠. 오늘 이제 나흘째인데 아무치도 안 해요. 혹시 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그거 할까봐 겁나는데 아 지금 많이 좋아요. 근데 보통 감기는 약 먹으면 2주일. 맞아요. 약 안 먹으면은 14일. 그래서 똑같은 그거거든요. 예, 똑같이 걸리는데 안 먹고 견디는 게 훨씬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은 4월이면 해결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음식 한번 맛보시고 여러분 실천해보세요.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멋진 작품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